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유여해 뽀뽀뽀입니다. 오랜만에 네. 녹화를 하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튕기셨잖아요. 아, 그때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찍어놓은 게 많은 줄 알고 제가 찍자 그랬더니 튕기셨잖아요. 아, 글쎄 말입니다. 네. 할 말 없습니다. 네. 오늘 아까 여기서 제가 네. 어떤 한 팬을 만났습니다. 뽀뽀뽀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팬을 만났습니다. 이야, 반가운 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달려와서요. 네. 그렇게 좋은 프로가 어딨냐고 정말 잘 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에는요. 이제 난폭운전이요. 바로 2월 12일부터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행이 2월, 되는 거죠. 그럼요. 네. 2월 12일부터 네. 그리고 2월 15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야, 이미 그러니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15일날 이걸 네.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15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난폭운전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생각할 때 난폭운전은 뭐예요?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거, 이게 난폭운전이죠.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9가지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신호위반. 이건 뭐, 네. 그쵸? 뭐 제론의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신호위반이라는 건 빨간불인데 지나가는 거죠. 네. 그거 당연해요. 두 번째, 중앙성 침범. 이것도 뭐 중범죄죠. 그렇죠. 과속. 네. 이것도 해당되죠.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에서 하는 거. 네. 이거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당연하죠. 유턴 금지되어 있는 데서 다른 차들이 그것도요, 가는. 네. 본인이 엄청 빠른 줄 알아요. 네. 획 돌아요. 예. 근데 차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무슨 그렇습니다. 말이냐면 사고 나기 되게 좋은 거죠. 또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아까 깜빡이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급제동. 네.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거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 급제동은 또 보복 운전의 하나로 누가 급제동을 해서 자기가 좀 약간 기분이 나빴다. 앞으로 시작하죠. 꼭 쫓아가서 앞으로 가서 네. 팍. 네. 그럼 뒤에서 오던 사람이 받게끔.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네. 이것도요. 뒤에서 좁은 공간인데 확 낄 때. 네. 안전거리 미확보. 이거 생각보다 근데 안전거리 미확보는 확보해야 되는데 한국의 여건상 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리를 저는 유지하고 가거든요. 네. 그 사이에 꼭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소음 발생. 네. 이거 뭔지 알죠? 빵빵빵빵. 네, 경적 울리는 거. 그 9개예요. 그런데 이 9개 중에 한 개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이 9개 중에서 둘 이상을 연달아 해야 돼요. 한 개만 해가지고는? 한 개만 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 한 개는요.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범칙금을 내게 돼요. 네. 근데 두 개 이상 하면요? 형사범. 세네. 예. 아니 이게요. 예. 아까까지는 벌점 10점에 뭐 벌금 네. 5만원, 벌금 8만원 이런 거였거든요.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게 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위협적으로 하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징역 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야, 이게 세네요. 처벌이 대폭 강화된 거로군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이제는 형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거 되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이었는데 이제는 형법으로 그러니까 적용하는 형사벌 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면 벌점도 추가되고 면허 취소도 되고 거기에다가 벌금도 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따따블이.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난폭운전도 중요하지만요 보복운전도 이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보복운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난폭과 보복 차이가 또 느껴지세요? 난폭은 아까 말한 거고 네. 보복운전은 자기가 당했다고. 난폭운전은요 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예요. 보복운전은 특정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 있는데 그냥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는 난폭운전인데 네.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는데 우리를 따라오면서 하게 되면 이제 보복운전이에요. 이해가 빠릅니다. 네. 그리고요 난폭운전은요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데요. 보복운전은 내려서 차를 부순다거나 무슨 방망이 같은 걸로 그렇습니다. 뭐, 또 네. 사람을 끌어내려서 네. 때린다거나 네. 그렇죠. 이것도 그럼 처벌이 세집니까? 엄청 세졌어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보복 운전은요 딱 한 번만 해도 성립이 돼요. 아까 제가 난폭 운전은 네, 이건 두 번. 두 번 이상. 그러니까 두 개. 두 네, 개를 두 개 이상은 네. 반복적으로 네. 운전. 이거는 한 번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차를 한 번만 박아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정형은요. 아까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복 운전은요. 1년에서 10년 징역. 야, 이게 훨씬 더 세군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차를 부셔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형법적으로 아주 형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복운전은 지금 굉장히 가중되었다. 그런데 보복운전에도요. 추월해서 급제동 이게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차를 추적한 걸 그럼 어떻게 아느냐. 네. CCTV. 아 이제는 차 안에도 다 CCTV들이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네. 반복운전이었어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히 남으니까요. 그리고요. 네. 지금부터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파파라치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기 이게, 때문에 네. CCTV를 찍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차를 따라가는 걸 보게 되면은 찍어서 제보를 해도 되고요. 지금 집중 제보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아마 이제 이건 제보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제보해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두 가지인데요. 네. 과거에 그 은행이나 뭐 극장이나 줄서기가 상당히 좀 무질서했잖아요. 네. 근데 이른바 대기 번호표를 뽑고 나서는 합리적으로 변했어요. 동선이 네. 계속 서 있지 않아도 네. 뭐 차례를 지켜서 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피해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네.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이 피해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CCTV를 통해서 증거가 확실하고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는 투명 운전, 안전 운전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복 운전이라든지 난폭 운전은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운전 중인 그 모든 사람들이 입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강화가 좀 더 강화되었으면 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관대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주운전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운전하면서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처벌을 좀 강화했으면 싶어요. 음주운전은 지금 특별히 이번에 뭐 처벌 규정이 강화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없죠. 예. 근데 혹시 운전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그 담배 재 터는 거 아세요? 밖으로? 네. 그게 날라와서 뒤차로 들어가서 화재가 많이 났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간혹 보도가 됐죠. 생각보다 많이 나요. 네. 저는 브라우스 구멍이 났어요. 어우, 그럼 화상 입을 뻔했네요. 화상이 문제가 아니라 불이 네. 났었어요. 네. 이렇게 도로록. 네. 근데 그 브라우스가 좀 비싼 거였거든요. 중요한 건 범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네.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아니, 되게 담배 피던 분들, 흡연 운전자들이 담배 이렇게 꺼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휙! 무심히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이렇게 밖으로 휙 던져요. 네. 근데 그게 바람과 함께 속도와 함께 타면서 뒷차의 문으로 휙 들어오는 거예요. 아 기류를 타고. 네, 전문 용어 쓰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도 당했어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처벌도 이제는 강화되어야겠다. 이것도 뭐 CCTV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아, 그럼 민사로 걸어야 되는 건가요? 손해배상 청구죠. 어렵죠. 좀, 아, 어렵네요. 복잡하고. 네, 네. 네. 복잡하고 어렵고 그거 받기 위해서 그걸 소송을 건다는 자체가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또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이제 15일부터 집중 단속 기간인데요. 어머, 저 안 그랬어요. 이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히 깜빡이. 아, 그거는 이제 영상 기록이 확실히 남으니까. 네,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 확 또 확 이렇게 하면 그 두 번 걸리게 되면요. 바로 난폭 운전이 되고요. 네. 또 왜 괜히 브레이크 막 밟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스피드 즐기듯이 슉. 네. 무슨 저 전자오라 게임하듯이 실전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스피드지만 남한테는 네. 난폭 운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재미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찍어서 제보하게 되면 난폭 운전이 되거든요. 아, 그것도 이제 다 걸리는 거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운전을 얌전하게 조심하게 새색시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색시 운전 너무 새색시처럼 하면 또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네, 이런 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법규를 법규를 지킨 준법 운전. 취직까지 3년 된 새색시 네. 같이. 준법 운전. 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이제 결론이나 핵심 과연 보복 운전, 난폭 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운전 문화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될까요?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지선 지키기 단속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요즘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안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안 지키죠. 과거에 저 MBC 양심냉장고 김영희 PD가 했던. 제가 네. 정지선 지키기를 할 때 사실 저는 좀 걱정됐어요. 이게 과연 지켜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타다 보면요. 앞차 따라 버스 따라가다 보면 정지선이 갑자기 내가 서는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진짜 그래요. 그렇죠. 고의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다행히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꼬리 물기 아니에요? 그게 아무도 네.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두사미처럼 시작은 그럴싸한데 끝이 흐지부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법은 만들었지만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이른바 꼬리 물기 운전 문화 자체가요. 자기가 말하자면 남의 그 이 교차로 같은 데서 통행을 방해할 상황이면 앞차가 거기를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진입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전했다가는 뒤에서 빵! 뒤에서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발을 횡단보도에 딱 내리는 순간 차도 있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움직이려면 차가 더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운전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법규가 제대로 좀 작동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네. 제대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잡혔는데 나는 안 잡혔고 억울하죠. 나는 잡혔는데 네. 이 사람은 안 잡히고 내가 잘못한 것과는 별개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느낌이 드는 법은 만들어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12일부터 시행, 2월 15일부터 집중단속. 여러분들 안전운행에 신경 써주십시오.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